어떤 게 기자한테 올려졌잖아요. 언론의 역할이 뭐라는데 대한 그 언론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없어요. 성종을 하라, 권력기관을 비판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비판이 꼴 정의다 하는 것이 되면서 저항정신을 심어주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물을 한쪽 면에서만 보고, 예컨대 기업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무시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 비판을 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대통령이니까 또 삼성이라는 대그룹이니까 저것을 다소 과장을 하더라도 비판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가장 문제는 이런 생각이에요. 언론의 기능이 뭐냐? 언론이라는 것은 광장입니다. 기자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검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판단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언론이 보도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비교하면 언론은 레프리인데 레프리가 선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게임이 다 뒷받침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언론이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불어닥친 한국의 한국 지식인들의 좌경화. 좌경화의 핵심은 개혁개혁론인데 그건 이제 국가 권력, 법치, 기업 등 그 국가기구에 대한 반감을 공유한 사람들이 언론사에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걸러내야 할 교정기능, 그런 데스크 기능이 약화돼가지고 부장이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들어오면 얘네를 좀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되는데 기사가 두려워가지고 그걸 그냥 통과시키고 또 어떤 방송사 같은 PD가 만든 것은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것 그걸 마치 언론자들하고 해가지고 뭐 편집권의 독립운운하는 이런 분위기가 막 중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민노총산하의 언론 노조가 들어가 있고 하는 게 중첩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 언론의 독특한 저항의식이 나중에는 권력기관화 돼가지고 오만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해진 거. 기자의 오만. 이 언론의 나는 모든 모든 단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국제를 하는 모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언론에 관계된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언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오버나 이러한 정말 해도 넘어가는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이게 그 우리 법안은 어떻게 그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가 기가 되었을 때 그 선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언론 오보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우경우 씨 같은데 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되더라고요. 우경우. 근데 그분을 만나서 당시와 관련된 명백한 오보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나 법률가 출신인데 왜 그 가만히 있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이래요. 너무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시죠. 오보가 하나면은 그걸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하고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00개의 언론이, 100개의 오보가 동시에 쏟아지면 그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 대응하다가는 다른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보 사태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한다면 나중에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저는 다 인터넷에 올라 있으니까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오보한 걸 다 챙겨가지고 일괄적으로 소송하는 아마 그렇게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오보를 하면 언론사 못 갔습니다. 징벌적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오보 한 번 했다가 뭐 유명한 그 슬링 선수 뭐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몇 천만 달러
저 단계를 갖고 군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대는 징벌적 배상 판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시키는 데에 대해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과 같은 이런 정치적 오보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들 대고 일어나가지고 집단적으로 일종의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요새 국민 저항권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헌법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이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도저히 대 권리 침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법으로 생각을 말합니다. 언론에 관해서는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국민 전체가 뭐 들고 일어나는,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게 대부분 집회입니다. 이게 언론에 대한 국민 저항권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마 일어나고, 그러면 언론계 내부가 바뀝니다. 바깥에서 그렇게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허가진 것은 신문 부수가 떨어지고 시청률이 떨어집니다. 예, 지금 보면 이제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좀 궁금한 게 이제 한두 가지는 않는데요. 저는 매주 그 서울시청 앞에 대한민국 저 집회 방장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 촛불 집회 참가자 수는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 촛불 집회 참가자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또 저희 애국적 집회 참가자 수는 반대로 현저하게 작게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언론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저희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부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고용태라는 자가 그동안의 그 최순실과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 녹취록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영태를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단 검찰도 지금 특검에서도 지금 도대체 뭘 수사하고 있는 건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그 많은 그러한 그 애국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보다 많아진 것은 한 달 반 정도입니다. 한 달 반 정도입니다. 그때도 태극기 집회는 종이신문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월요일자 보면은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한 줄도. 아예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이상한 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가장 충실한 조중동 독자인데, 그 자기 독자들이 모이는데 모인 집회를 한 줄도 안 씁니다. 초벌 집회는 씁니다. 그 다음에 한 5, 6주 전부터는 대기 집회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아지니까 형식상 촛불 집회 쓰고 거기에 하나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쓰다가 한 3주 전부터 아 이거 안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 거의 제대로 보도하는 것은 막 MBC 정도고, 이번 경우에는 TBS도 나름대로 뭐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봅니다. SBS가 가장 악랄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SBS의 이건 공중파를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이 SBS는 방정적이 국민적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악랄한 그 수법은 야비한 것입니다. 이건 내일이 말씀드린 건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MBC의 정도에서 동등하게 보도되기 시작한 게 불과 3주 전부터 됐으니까, 뭐, 이 정도로 바뀐 겁니다. 이 정도로 바뀐 건데, 이것도 세계 언론사는 유례가 없는 은폐죠. 가장 큰 오보는 보도해야 될 것을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오보가 바로 은폐입니다. 은폐. 그런데, 문제는 이 태극기 집회가 한국 언론의
요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지금 축적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태극기 집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역학 공식을 바꾼 것이다. 역학 공식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중동원적은 항상 조직의 명수인 좌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 광우병 난동, 세월호, 메르스 어쩌고 이길 때는 이런 대중 시위를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언론을 압박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관측시키는 힘이 바로 그 대중동원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파는 얌전하다. 또 배운 게 있고 가진 게 있으니까 사납지 못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태극기 집회 우리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한다, 언론이 너무한다는 데 대한 하나의 인간적 분노죠. 저는 인간적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적 분노가 이런 식으로 폭발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확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의 집회는 태극기 집회 인원수 한 5배 많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또 비교를 안 해요. 부산에는 촛불 집회가 작아진 후에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경찰도 안 해요. 이제. 경찰이 추계를 안 합니다. 경찰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좌파한테 불리한 기사를 쓸 뿐만, 좌파한테 불리한 행정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죠. 공정성 상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이런 주계는 언론이 독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방식이 있잖아요. 딱 면접당 사인당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대. 그 언론기관이 그걸 보기를 했는데 왜 이게 한국의 정치입과 공식을 바꾸느냐 하면은 아 이제는 우파도 거리에서 나올 수 있다. 광장에서 대등하게 좌파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투지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면은 그 두 개가 연결되면은 싸울 줄 아는 정당과 싸울 줄 아는 우파적 국민들이 연결되면은 이게 힘이 생긴 거죠. 이게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보수 우파, 저는 이제 보수 우파를 구별했었습니다. 행동하는 보수는 제가 우파라고 불러요. 우파라고 하면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이 앞으로 정당 만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당 만들겠다고.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소수의 우파 정당이 될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은 이름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좀 불만이 뭐 되게 많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거는 이름을 참 잘 지었거든요. 자유라는 말을 썼다는 거하고 한국이란 말하고 맞으니까 저는 이 장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회사든 사람이든 장명에 실패하면 성공한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장명을 잘했으니까 아주 희망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예. 참 좋은 말씀 듣습니다. 촛불 시위는 선동을 주자들이고 태극기를 든 분은 애국자들입니다. 앞으로 며칠 있으면 3.1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국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태극기 든 어제 저도 서대전에 오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4시 반에 전주에서 그냥 여름 장마비 같이 오는 비를 맞고 이렇게 오늘 참석했습니다만 이게 이 대한민국의 그 정서가 지금 촛불 시위로 해서 이 대통령과 언론이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잠이 안 와 저녁에 어쩐지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전 원의 우리 당원들 전원이다. 이번 촛불 시위에는 전원 좀 나와주셨으면 나는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촛불 시위는 말이야 이거 말아먹으면 돼. 당장 불러주면 돼. 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니까 김경 새벽부터 쫓아왔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언론, 검찰, 국회와 언론인, 검찰, 국회의원 이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짚어보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사태 언론인, 검찰, 국회의원들은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렸는데 남용까지 해가면서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어야 될 때는 언론인 검사 국회의원이 아니라 언론, 검찰, 국회 여기 숨어버립니다. 면책이 되어버립니다. 언론인 검사 국회의원은 자연인이고 생물이고 개인인데 그 개인들이 무한한 행포를 부릴 때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기관의 뒤에 숨어버리고 우영물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중에 지금 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배리를 책임을 물을 방법을 또 확대하는 게 우리 이 민주사회를 법치나 이런 것들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좀 지혜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아주 핵심적인 문제제기를 하십니다. 사실 비판할 때는 개인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언론 비판을 했는데 어느 기자가 이런 오보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돼요. 어느 검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판한 사람들이 좀 인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언론의 남과 관계된 이 문제 언론인들은 기자들은 편집국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책임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언론기관에서 연구 제출하는 운동을 언론인들이 하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기자, 국회의원, 검사, 여기 판사까지 끼우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훈련을 했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산업공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조선조 때 권력 구조가 산업공상이었습니다. 과거시험 쳐가지고 합격된 이 선비 중심들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뭐 군인들 뭐 이순신 당하고 아시겠지만 이 산공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간 거 아닙니까? 민주화 시대 이후에 그래서 한때 힘이 있었던 군인들 완전 동요북이 되고 기업인들은 지금 이재용 씨 꼴이 되는데 이 한국의 기자 국회의원 검사 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딱 하면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을 몰락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특히 잡아넣는다는 건 한국 사람처럼 말이죠. 어떤 문제를 잡아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나라도 없습니다. 왜 꼭 잡아넣어야 됩니까? 수사를 이렇게 문제 해결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되죠. 수사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사람 잡아넣는 거 좋아하는 데 있다고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한 150명 됩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무죄가 됐습니다. 저는 150명 중에 반은 억울하다고 봅니다. 반은. 그 다음 방산비리도 이 수사도 무리가 많았거든요. 전두환 국회의원 비정한 방수를 꼭 수사를 했어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얘기를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경찰로부터 당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검찰권을 남용한 적이 없느냐 그것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라는 제가 침몰했는데요. 그 사건을 연구원 형사사건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이걸 제도적 개선으로 갔지. 타이타닉 침몰해가지고 2천 몇 명이 죽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사람 울어버리면서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잡아넣는 데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 구속되면 그 사람만 작살하는 게 아니고 가족, 회사가 다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 왜 사람 꼭 잡아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특검이 지금 이재용 더구나 김기춘 씨를 구속해야 정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 마음은 말이죠. 저는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의 마음입니다. 일단 사람 잡아둔다. 일단 잡아둔다. 아니 재판 끝나고 나서 잡아놓는다는데 왜 일단 잡아놨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기자, 검사, 국회의원들의 반성이 있어야 되는 이게 좀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재판 해가지고 선고가 안 나면 그 형은 제대로 살려야죠. 살려야죠. 이완정 의원입니다. 오늘 멀리서 방위위원회에 다녀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 그동안 많이 봐오신 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나보면 우리 국회의 탄핵 의결이 매우 참 우리 의원들조차도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적 상식이 부족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진짜 뒤늦게야 일단 많이들이 비슷하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사유가 13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가? 지금은 뭐 그냥 언론 기사 보고 썼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3개 하나하나마다 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특히 세월호는 그렇게 또 여당도 그때 반대했는데 야당 일방적으로 들어간 거죠.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 우리 대표님께서 문제 인식을 갖고 계시고 특히 또 특검법도 야당이 추천하는 법을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 그때 우리 새누리당은 뭐 제일이다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였지만 어쨌거나 참 정몽치필하는 언론에서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차도 이 국회 소추안도 국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통과하는 변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추안이 국회 의견에서만 변경해도 이미 국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언론이 아무 짚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표님께서 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문 집필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어로는 정문 집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니까 정문 집필을 계속 내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그러면 이게 지적되지 않고 고론되지 않고 그냥 넘어버렸느냐. 그게 바로 언론의 선동이 언론이 탄핵 쪽으로 합세하는 바람에 이 소수 의견도 아니고 다수 의견이 돼야 될 이런 합리적 문제제기가 완전히 말살됨으로써 헌법재판 자체가 이게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모든 축적된 문제가 전부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버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참 아마 헌법재판관들 8명이 힘에 부대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금까지 시정 조치로서 다 해소됐다고 봐요. 탄핵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 실수는 있으나 탄핵감은 아니다. 왜 탄핵감은 아니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은 단임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5년 단임제라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하나의 결과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결정체입니다. 장기 집권 가지고 그동안 항상 이게 독재냐 민주냐로 시비를 끌다가
지금 1987년 6.25 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직선제로 가자.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 5년 보장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 5년 보장한다는 그 뜻 속에는 이런 정치적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발역죄를 저지를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5년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물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년제 단임제를 부수는 것이 단행이죠. 5년제 단임제를 중단시켜버리면 근정중단이 되겠지. 그 합헌적 근정중단이었죠. 폭력의 원서 아니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건드렸다. 그 근간을 건들 정도의 잘못이냐? 아니죠. 저는 뭐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도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정보만 알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국회가 그 다른 소추안을 의견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독자적 조사가 없었다는 거죠. 아니, 검찰의 하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검찰이 수사한 거 그냥 뺏겨가지고 복사본 내어놓고 독자적 조사가 없었다. 두 번째는 국회 안에서의 토론이 없었다. 그리고 개별 사안에 대한 개별적 표결이 없었다. 일괄 표결하고 말았다.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그것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까지도 마지못해 일괄적 표결에 가담함으로써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것은 거의 위험적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추장을 중간에 변경한다는 게 이게 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를 수사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지금 특검법으로 가능합니까? 특검법에 블랙리스트 수사하는 말이 없는데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최순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순실이가 뭐 블랙리스트한테 관계한 것 같다 하는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없어요. 블랙리스트랑 관계 없고 블랙리스트란 말은 언론이 만든 말 아닙니까? 마사지처럼 블랙리스트라는 게 공소장에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단체 관리방안이고 문제단체 관리 뭐 이행방안이고 그런 것도 이거 블랙리스트라고 딱 치워버리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반체제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국가 기관이 이용당한다든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예술활동을, 반체제 예술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국민 세금이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아니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직무유기한 건데 오히려 거꾸로 김기춘 씨를 저는 애국자를 구성한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애국자를 구성한 걸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국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애국을 죄로 규정한 것이 블랙리스트 수사예요. 이런 쪽으로 하면은 지금 사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있습니다만은 방정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영수 특검을 해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위반, 인권 불이익, 특검법 위반을 가지고 해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아까 그 저 차명 폰 통화가 거의 거짓말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해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한다든지 이상한 죄 없으면 나는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보도가 됩니다. 이미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졌는데 이걸 바로잡으려면 합리적인 수단으로 되니까 비상한 수단을 써야지. 비상한 수단을 써야 그 목소리가 들리지. 합리, 지금 한쪽에